3계 6권에서 12권 116회차 3계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 아침송주 4대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대주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음, 정복계 진원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한거 우리가 잠깐 다시 재살펴보고 진도 나가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마승지율에 있는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태가 서번여차하긴 임무학덕력자재종중 허니 유역에 소야간 요입 사자군중이 일어나 무후후이 미흥 대가섭이 이르기를 대가섭은 마하가사 하지요. 아, 부처님 일대 어, 사줬는데 이런 하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덕력이 자제한 대중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마치 옴이 오르고 옴, 옴 오모르는 것또 병든 여우가 사자 무리에 들어오는 것과 같느니라 아난한테 한 이야기죠. 아난이 부처님 시봉 26년을 해서 부처님 법문을 옆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부처님하고 똑같이 법문을 잘 해요 근데 스스로 깨우친 바가 없어요 부처님 밑에서 26년 시봉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우리 흔히들 스님들이 누구 제자다 누구 법맥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깜빡하잖아요 부처님 제자 26년 했지만 깨우친 게 없어서 가사파가 불교제의 문중에서 내쫓지요. 바로, 어, 안한이 함께 있으면 우리가 옴이 오르는 것 같고, 병든 여우가 마치 사자무리에 들어오는 것과 하느라면서 내쫓았는데, 안한이, 어, 거기에서 깨우치는 바가 없이 나가서 절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법문을 하니까, 불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부처님 15월 26년 했다.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전한다. 했는데 그문 중에서는 안한이 깨우침을 얻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날 발기비구가 안한에게 어, 그러지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진을 해도 시원차는은데 깨닫지 못한 그런 여건에서 또다시 부처님 법을 편다라고 하는 건 망발이 아니냐. 이런 소리에 안하니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국은 사찰을 문을 닫죠.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선정을 하다가 결국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가사파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대 사조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말이나 글로 아무리 글을 뜻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깨우침이 없다라고 하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칫 병을 전하게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염병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아침 송주 4대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4대주는요, 네 가지 큰 비밀스러운 음, 주문인데, 부처님이 설하신 게두 가지가 있고요. 관생보살님이 설하신 게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나무 대불적 열애미인 수중위의 제보살만의 수능음신주는 부처님이 설하셨는데, 다니아타운 만화래 비사제 비라바라 다리반다 반다니바라 바니반홈 다롱박사바한데 바로 다짐함은 반드시 물러섬이 전혀 없이 삼독심을 꺼내서 아름답고 금강같이 견고한 통로길을 찾을 것을 약속하며 지금 즉시 욕망들을 제하고 견고한 깨달음의 마음들을 성취하리 하는 내용이어요. 그래서 탐진지 삼독심을 꺼내서 허공과 같은, 금강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지름길을 찾아서 욕망들을 제어하고 깨달음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고요. 정본 관자재 보살 여유륜주는 관자재 보살님이 법문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주문인데요. 나무다야 나무달마야 나무승가야 나무하리야 바로 이제 싸다야 모지싸다야 마싸다야 사가라 마가루 니가야 신묘장구 대단한이 나온거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아 바로 나무 모다야 나무 닮아야 나무 승가야는 부처님께 귀하고 가르침에 귀하고 스님들께 귀하고 나마가리아바로 이제 사다야 모지 사다야 마사다야 사가라 마가로 니가야 하는 것은 대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로오며하리다라 만다라 다냐 다가가나 바라지진다 마니마 부다레 루로루로 다하리다에 비사의 옴푸다나 부다니야등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른 진언에 대한 뜻을 분명히 깨닫기를 다짐다짐 들이오며 견고하고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어리석음 깨뜨리고 큰 결실을 이루어서 반드시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이루리라 라고 다짐을 한 것이고요. 불정신 관세음보살보다 라니 역시 관세음보살님이 일체의 고통과 행난을 받는 중생들로 설하신 진언인데요. 나무라 다나드라에 나마가리아 마루기제 세바라에 모지사다야 바사다 바야마가르니가에십미당구 대단한 영 똑같죠. 대자 대비 관자 제보살 아바로키드 이스바라 큰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다냐타 아바다 아바다 바리바지 인헤 바리바수다 못다 옴살바작수가에 달한 인질이야 다냐타 바루기제 세바라야 살바도다 오하야미 사바하르세 다지만 하니. 약속들이 오니, 어리석고, 어리석고, 어서 널리 두루 씻고 씻어서 전득이 이르신 부처님과 같이 반드시 일체 모든 소유하는 마음들을 벗어나서 애착, 애증, 애욕, 소유욕, 뭐 이런 거죠. 관세음보살님의 청정함을 성취했나이다. 바로 관세음보살님 청정함은 온만이 받음의 홈이지요. 온만이 받음의 홈, 오마니파드메홈. 청정함을 성취해서 연꽃. 과 같이 성불을 이루신 관세음보살님의 청정함을 배우겠나이단양. 불설 소재 일상 달하는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건데 모든 중생의 재액을 소멸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주신 진언인데, 나무 싸만다 못다남 아바라지하다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오음 도로도로 지미사바 오방래 안니 재신 진언하고 비슷하죠. 나무 싸만다 못다남 원만성치를 이루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다냐다오 카카카에 카카 카에 훔훔 아바라 아바라 비라바라 비라 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바다 바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사바하는 자성이다라고 했어요 본성이다라고 했어요 자성을 찾겠다 본성을 찾겠다라는 뜻인데 원만하게 널리 깨우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게으름을 없애고 바른 목표를 향해 정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존경하고 존경하는 분들의 진리를 따르고 따라 성취하고 성취하겠나이다. 모든 능력과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바세계의 찬을 벗어나고 벗어나서 이기고 이겨 고통과 영난을 이기겠다는 거죠. 탐전치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기고 반드시 전덕에 이르는 피 안에 이르는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준제공덕지, 적정심상성, 일체재난한 무능심신, 천상거입관간 수복녀불등, 우차유주, 청행무등등. 준제의 크신공덕, 일념으로늘 깨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침이 못한다네. 준제의 크신공덕은 청정함이에요, 청정함. 원래 불보살님의 모든 원료가 청정해서 비롯시 되죠. 그래서 청정함만 터득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침이 못한다네. 하늘이나 인간이나 부처같이 복받으며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청처량만 터득하면 그러니까 부처와 같이 복을 받으며 이의주 만난이는 바로 이 4대 주문을 만난이는 가장 큰 법을 이룬다네. 이치마 알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가장 큰 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이라라고 했어요. 칠억불의 어머니 큰 청정보살 준재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칠억불의 어머니예요. 자, 그럼 칠억 불의 어머니는 왜 칠억 불의 어머니예요? 자, 모텔라는 거죠 모텔. 모든 부처님의 모텔은 바로 뭐예요? 청정이에요. 청정, 청정, 청정을 깨쳐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라 말이죠. 이게 본래면목이고 본성이고 진성이고 진하고 진여고 뭐이러죠이 청정, 이걸 깨닫겠다. 결국 칠구지는 칠억 불의 어머니는 바로 청정이에요. 청정이. 모든 불보살들의 모태예요. 원료예요. 청정을 깨달아야 보살도 될수 있고, 부처도 될수 있다. 이 청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마음이 바로 청정이에요. 눈기, 고효, 몸세 작용이 없었을 때의 본성. 이것이 바로 부모, 미생전, 바로 본래 면목, 뭐, 뭐, 안심명 진성, 진여, 진공, 뭐, 참나, 이렇게 우리가 예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치를 알면 우리는 뭐요? 예 음, 부처와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부처가 못 되느냐? 세상에 태어나서 육군이라고 하는 아니비설신이죠. 육군이 육경을 부딪힌단 말이죠. 육경은 뭐요? 예 대상물이요.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는 어, 부딪히게 되죠.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탐진치가 만들어져요. 이 탐진치는 몸과 입과 뜻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탐진치를 만들다 보니까 뭐가 형성이 되느냐. 업이 형성이 됐어요. 업이 형성이 되니까 결국 마음의 업에 따라서 우리는 선업을 많이 쌓으면 천상에 나게 되고 또 선업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 능력고 노력하면 우리는 수라가 되고 또 좋아졌다, 속상해서 나빠졌다 해가지고 오계를잘 지키려고 하지만 성내고 화냄이 형성이 됐다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인간이 되었다가 어, 어리석으면 축생이 되지요. 축생이 되었다가 또 다투고 시비쟁론을 일삼으면 악귀가 되고 또 우리는 화내고 성내고 싸우고 해서 어 집안이 시끄럽거나 내 마음 시끄러면 우 바로 지옥 세계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천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 흔히들 저 우리가 죽고난 저 세상이나 하늘나라에 아니면 사후의 세계 에 있는 걸로 알지만 냉정히 보면 바로 현존하는 내 마음의 세계에.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성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기는 연기인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어서 결국 육조윤회를 하니까 이것이 나갈 진짜 나가져서 만들어진다. 진성연기라 그러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눈기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쪽법을 보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윤회하는 이 사항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중생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성. 중생성. 그럼 이 중생성이 싹 없어졌을 때 우리는 뭐요? 본성이 남는단 말이죠. 이걸 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은 마음의 육도윤회를 하다 보니까 맨날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생긴 거요. 예 그래서 고통이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바로 집착 때문에 탐진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육도인을 하는 고통이 생기는 건데, 이 고통이 집착 때문에 형성이 된단 말이죠. 집착 때문에 고통이 왔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멸해야 돼요. 이 고통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멸해서 우리는 도를 이루어야 어떻게 돼요? 어, 본성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러한 고진멸도로 인해서 형성되는 고통을 탐진치에 인해서 형성된 고통을 우리는 뭐예요? 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멸하느냐? 부처님법에 의하면 탐진치는 개정해로 멸하라고 했어요. 탐욕은 우리가 사람 된 도리를 하다 보면 무엇이 탐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쓸데없이 탐욕을 내지 않고 탐욕을 내지 않다 보면 결국 내가 성남이 없어지니까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리석음이 없어져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눈기코유몸듯이 색성량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해서 고통이 오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의 대상물인 색성량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흐르는 구름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물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날씨 변경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얘기. 물론. 시켜서 가압적으로 조금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눈이 고의몸도 내가 마음대로 다 쓰질 못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물며 어떤 대상물남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색을 내가 기도를 한다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책상을 기도한다 해서 세모가 되거나, 뭐, 낮아지거나, 높아지지 않아요. 또 소리를 사랑한다, 미워한다 소리를 기도를 해가지고 바꿔놓을 수도 없고, 냄새를 어떻게든 꽃냄새 나는데 기도한다고 뭐 흙냄새가 나거나 뭐 똥냄새가 나거나 못 바꾼단 말이에요. 맛을 짠데 기도를 한다고 싱거워지지 않지요. 감촉을 부드러운데 기도한다고 딱딱해지지 않아요. 물이 흐르는 이치를 기도한다고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이치는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이거에 대해서 버려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정령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눈기코여 몸뜻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눈기코여 몸뜻 육바라밀로 바꾸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은 보시, 어, 이는 지게, 비는 어, 인요, 어, 설은 정진, 또 신은 선정, 또 의는 반야로 해서 육바라밀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바꿔요? 시비문별 집착이 없는 눈이 코여 몸듯이 어떠한 대상물을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집착이 형성이 되는 부분을 멸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본성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내가 알게 모르게 결국 육군 육경의 작용으로 탐진치를 내서 업을 만들어가지고 육두회를 하는데 내가 본래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없애야 돼요.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어, 사대주도 똑같이 나오죠. 정법계 진원,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래의 본성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것이 남아있으면 돌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반드시 난 돌아가겠다니. 옴, 남. 옴, 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남? 돌아가겠다 본래대로 돌아가겠다 고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예요 남 돌아가겠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청정한 마음 그 자체로 돌아가겠다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법계가 깨끗해져야 돼요 공해져야 돼요 이래서 바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옴남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걸 다 싸질머지고 가요. 여러분들 저승갈 때, 여러분들이 벌었던 뭐,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 다 들고 가면 저승사자가 받아주지 않잖아. 다 놓고 가야 받아주잖아. 그와 같이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로 청정함 속에는 흉무도 없어요. 선악도 없어요. 시비분별이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말끔히 다 비워야 돼요. 말끔히. 이게 호신지화예내 몸과 마음이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일체 모든 것을 다 비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게 바로 옴치림이에요. 반드시 치림, 일체 모든 것을 비우겠다는 뜻이에요. 일체 모든 것. 좋고 나쁨, 행복과 불행, 부처와 중생, 있고 없음, 너와 나. 뭐 이런 거 전부를 버리겠다는 얘기 그래야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엄치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관세음보살이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총268 글자로 나오고 마까지는 270 글자인데 268 글자에서 얘기하는 게 관자재보살이 깨우침을 얻을 때 어떻게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했냐면. 관자재 보사 행신 반야바람 일 다시 전덕에 올라갔을 때온계공도 일체 고액이라 온색 수장행 색은 우리의 육신 형체가 있는 거 무너지는 거 이런 것을 색이라 그러죠 뭐~ 어~ 일체의 모든 뭐~ 재물이나 차나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색이라 그래요. 또한, 수상행식의 작용은 정신의 작용이죠. 내가 뭘 봤을 때, 아, 좋다, 나쁘다고 느끼는 게 감수작용이요. 저걸 사, 말어 하는 게 상상작용이요. 사요되겠다가 사는 걸 행동작용이요.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좋다, 못 사니까 속상하다. 이게 바로 시계작용이라, 아르마리, 팔시계작용이 되게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색수상행식도 결국은 공이었었고, 결국 우리가 죽은지엔다 뭐예요? 죽으면, 흔히들뭐 우리 유체이탈 유체이탈하지만 사실은 죽기 전엔 유체이탈이 아니 되지 우리가 설화로 뭐 달마대사가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자기 육신 찾아서 올라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해가지고 결국 제일 찌꺼기 굴러다니는 육신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일 못생긴 모습을 쓰게 되니까 달마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떤 설화적인 여건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우리는 뭐유체이탈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늘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떻게 돼요? 육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 속에 마음이 떠나간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떠나가다 보니까 육신이 아무 작용도 못해요. 나무 토막이나 돌덩이와 똑같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과 같이 마음에 의해서 작용이 없어질 때. 때.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은 자인데 깨달은 자를 달리 뭐라 그래요? 무작위자.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란 얘기예요 이렇게 형성되면 여기에 상응하고 저렇게 형성되면 저렇게 상응할 뿐이지 자기의 의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상대로, 자기의 여건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자다라고 하는데 바로 관세원 보살님도 일체의색수장인식 오온이다 공한 이치를 터득하다 보니까 공한 속에는 일체 의 고통과 액란이 없어서 결국 피안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21년 동안 가르침이 바로 반야경에 268글자로 표현해 놨지만 그 268글자 가운데서도 아홉자가 핵심이라. 그 결국은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그 핵은 아홉 글자로 끝난 거예요. 온개공도 일체고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온이 개공하다, 청정함을 알아서 일제 고통맥란을 건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본심 이미 육자대명 왕진원은 바로 여섯 글자에 다 있어. 요온 반드시 많이 진주 보석 마음 이런 걸 뜻해요. 많이는 파드메 원래는 파드메 반매라고 그러죠. 파드메 그럼 파드메는 연꽃을 뜻해요. 연꽃. 그럼 연꽃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들고 있는 게 연꽃이잖아요. 그럼 연꽃에 몽우리가 진 것을 들고 있으면 아, 바로 불성이 있다는 걸 뜻하고 꽃이 피어 있는 걸 들고 있다라고 하면 성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불을 했다라고 하는 건 깨우침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깨우침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알아서 청정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온만이 파매 훔. 그 여섯 글자로 원래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도 오미다라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 굶은 소에게 어떻게 돼 음식을 주니까 옴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럼 많이는 뭐예요 많이 파드매는 바로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입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게 많이 파드매 해서 잔뜩 먹고 나 배부르니까 흠 하는 거. 이게 오 많이 파드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잔뜩 먹고 나니까 더 이상의 나는 만족함이 있을 수는 없 그러니까 최고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뜻이 꿈인데, 결국 온만이 파드면마니는 마음을 나타내고, 파드면은 연꽃을 나타내고, 그래서 반드시 연꽃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 라고 해 있는데, 연꽃 보살이 달리 누구를 뜻해요? 관세음보살님이 뜻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깨우치신 청정함을 반드시 깨우치겠나이다가 온만이. 파금에 국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업을 전부 멸하고 육경의 대상을 멸하고 자신의 마음까지도 공으로 만들어서 결국 온 개공토 일제고의 일제 일체 고통과 인간을 건너서 청정함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청정함을 이루겠다 하는 뜻이 옴마니 파드 메후미 어느 모불교 뭐 종단에서는 옴마니 파드 메후미 우주 전체에 이치가 들어있다 해서 그것만 또 하는 종단이 있어요. 내가 뭐그 종단의 수행을 알아봐서 모르겠지만 나 분명한 옴마니 파드 메우미는 바로 관세모사님과 같은 청정함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다짐을 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준재진원 인데요 바로 준재는 누구냐 이 청정함을. 뜻. 준제 진원이에요. 이 청정함을 깨달은 보살의 참된 말이 바로 준제 진원이에요. 뭐 준제 보살 하면은 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준제라고 하는 보살이 아니에요. 청정함을 깨친 보살이 준제 보살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 하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범 운전사, 어느 하나의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범 운전사들은 전부 다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잖아요. 또 현모양처 하면은 누구 하나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상적인 가정의 주부를 우리는 현모양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이 준재보살이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 보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청정함을 깨우친 보살이 준재보살이고 준재진원이라는 것은 바로 청정함을 깨우치기 위한 참된 말이다 하는 이야기에 요래서 나무 사다 남 삼맥 삼 못다 구치 남다냐 타래 나무 사다 남 나무는 귀하다는 얘기예요 사다 남 사다는 일체 모든 것을 깨달으신 남은 분들 S를 영의 어 S 복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삼맥 삼 못다라고 하는 것은 삼은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삼은 바르다 못다는 깨달음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만하게 보편타당한 깨달음을 얻으신 구치남, 구치남 여기에서 구치남은 바로 7억 불, 7억 불, 7억 불. 그래서 나무사다람 삼약 삼못다 구치남은 바로 원만하게 깨우친 이협평등 정등정각 보편타당 원만하게 깨우친 7억 불의 가르침에 따로오며 이렇게 되는 거죠. 따냐타 다짐하다 약속하다 반드시 각고를 세우다 이런 뜻이요. 따로 오며 다짐함은 오음 자래 줄에 준제 싸바부이입니다라고 있어요. 오음 자래 줄에 오음 자래 줄에 준제 싸바라고 있어요. 오이라는 것은 반드시고요. 자래는 어, 상대법의 논리예요. 상대법, 상대법의 논리라 여러분들 어, 원래 육조단계에 나오는 건데 제가 성철스님 백일 법문에서 36가지 상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성철선생 101번문은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제가 재강의를 해 드렸어요. 바로 상대법은 뭐냐? 천지, 일월, 장단, 가고 옴 음, 양. 이런 거 상대적. 부처와 중생, 있고 없음, 녹고 나즘 이런 상대법이에요. 그런데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법을 뜻해요. 36가지 상대법. 그래서 있고 없음 이득과 손해 부처와 중생 너와 나가 주례 없다요 없다 없다 바로 이득과 손해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이런 것이 없는 존재 청정함을 이 청정함 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없잖아요 손해와 이익이 없잖아요 바로 이런 청정함을 사바하 사바 깨우치겠나이다 없는 자성을 사바가 하 범어로 범어로 자성이에요. 자성, 본성을 뜻해요. 바로 반드시 너와나 있고 없음 이득과 손해 부처와 중생이 없는 청정함을 청정한 자성을 깨우치겠나이다. 이게 바로 준재진언이어요준재진언이다라고 하면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들 뭐옴잘해 주례진제 싸바풀이몸잘해주뭐또 영문도 모르 옴마이 밤매 옴마이 밤매 옴마이 밤매 이런 청정함을 깨우치겠다고 다짐하는 게 옴만이 반매움인데 옴만이 반매움으로 하면서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청정함이 아니죠 탐욕심이죠 옴자레 줄해준제 싸바 불입니다 바로 뭐 이래 청정한 이득도 손해도 부처와 중생 없는 깨우침을 얻겠다 그럼 깨, 그런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옴자레 줄해준제 싸바하면 청정함이 아니죠 깨우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부 참 문제 에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금지성대준재, 직발보리광대 내가 이제 준재주를 지성으로 외우면서 준재주문, 바로 옴자래주래, 준재사바, 불임, 불임 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생사도 없고 어또 손해와 이익도 없고, 없고, 이름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 불임,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준재주문을 아금지성대준재, 직발보리광대 지성으로 외우면서, 어, 크고 넓은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하고, 즉발보리 광대원, 원하정의 소원명, 선정지에 닦고 닦아서 속히 밝게 이루어오며, 선정지에는 어떤지예요 자, 뭐가 선정지일까요, 여러분들? 선정지가 뭘까? 선정? 선정지, 선정지. 선정혜가 뭘까요? 선이다라고 하는 건 위선 내정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육경. 육경. 육경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정은 뭐예요? 내정. 안입이 설신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게 내정. 이래서 육경과 육근에 끄달려 가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여러분들 흔히들 선정하면 가부자 트는 걸 선정이라고 아는데 아니어요. 가부자 트는 걸, 몸이 가부자 트는 걸 선정이 아니라 마음에서 바로 육군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해요. 12분별, 집착, 망상, 이런 것들이 없이 고여정면한 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럼 지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날 일자한테 알지 자가 있어요. 그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거예요. 뭐를? 해, 오이 공한 이치를. 선정 지혜는 오이 공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바로 눈, 기, 코, 염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걸 보고 끄달려 다니지 않는 상태의 열반, 청정함. 이게 선정제예요. 이걸 닦고 닦아서 속히 밝게 이루며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모두 상처하사옵고 온갖 공덕은 뭐예요? 바로 부처님의 연기법이잖아요. 연기법, 공안이치 신법. 그래서 원하승복변장음 원공중생성불도라 그랬어요. 높은 법. 큰 장엄을 두루두루 갖추어서 높은 목과 큰 장엄, 장엄이다 는 것은 뭐요? 이런 이치를 갖추는 거예요. 장엄, 가출장, 감출장, 장엄하다, 뭐 만들다, 이런 이치를 깨우쳐서 결국 원공 중생 성불 원하오니 중생들과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리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우리는 본성이 청정했는데, 육근육경을 붙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안 하려면 탐진치를 끊어야 되는데, 탐진치는 개정애로 끊고, 색성양 미촉법은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 버려버리고, 결국눈기고요 몸뜻을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청정함으로 돌아가면, 이게 바로 옴남이라 반드시 돌아가겠다. 돌아가려면 이걸 전부 뭐예요? 다 지워야 되죠. 없애야 돼. 그래서 엄치림 말끔히 다 뭐예요? 비우겠다는 얘기예요. 본마음으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말끔히 비워서 돌아가서 결국은 관세음보살 본심님의 육자대명왕진안.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청정함을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청정함을 이루고 보니까 옴자레주레준제사바오프림 이득도 손해도 너와 나도 바로 생사 열반 장단 부처와 중생도 없는 이치를 깨우치겠나이다. 엄자래주래 준재사바 불입 반드시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악음지송 대준재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성으로 외우면서 즉발보리광됨 크고 넓은 깨달음의 실천행을 다짐하고 원화정의 소원명원화공덕 개성치 선정지혜를 닦고 닦아 속히 밝게 이루고서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육군과 육경의 부딪힘으로 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이러한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온갖 공덕 다 배워서 모두 상처 사오고 원화승복 변장은 원공중생 성불도라 높은 복과 큰 장엄을 두루두루갖 추어서 중생들과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리다 온이 공한 청정한 본래면목을 본성을 찾으리다 요것이 바로 천수경이나 사주에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오늘 역 가지하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열의 십대 발언 문인데 부처님께서 500만 7번이나 태어났다 돌아가시면서 한번 돌아가실 때마다 원을 세우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5 4 7번의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을 추려서 10가지로 추려서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의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바로 열의 십대 발언 문이에요. 그래서 천수경님이 강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부처님의 열 가지 발언, 원이 무엇인가. 그 원을 그냥 소원을 세운 게 아니라 실천하겠다. 발언, 출발 발자로 써서 그 소원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한 게 열의십대 발언문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열의십대 발언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영락경에 있는 개성이어요 일체 중생이 내지 무구지. 아이고 진비전토니 주가 보고일라나 무후이 타. 일체 중생 내지는 무구지.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정토도 알고 보니까 정토가 아니에요. 왜 정토가 아닐까요? 왜 청정한 공이 공이 아닐까요? 청정하다고 생각하는 공이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공이 아니에요. 청정한 공이란 생각도 없어야 돼요. 정토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 정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체 무구지.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정토도 알고 보니까 정토가 아니니 그것은 왜 그러느냐. 정토라고 생각하는 과보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정말 행복한 것은요. 행복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열반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도 불행도 싹 없는 열반의 극락 만드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 교론 6권에서 12권 제11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